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까지에는 신탁적인 계략적인 내용과 민사신탁의 세무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신탁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신탁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명의신탁된 주식들 때문에 고민하는 경영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려 하여도 증여세, 양도세 문제로 많은 세금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신탁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이고 수탁자는 실제 주주가 되어 명의신탁 주식을 이전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는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권은 회사 운영 절차적 권리를 나타내는 공익권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자익권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화 문제는 시기와 조세의 문제입니다. 재산 소유자인 명의신탁 주주의 주식을 실질 주주에게 주식을 신탁하여 상속 권리자는 위탁자 사망 시 실질 주주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 신탁 종료 시점에 세무적 쟁점을 확정시키면서 위탁자 사망으로 인한 주식이 환원됩니다. 주식 신탁이 왜 유용하느냐? 양도 증여 시에는 제일 문제되는 게 증여세와 양도세죠. 실질 소유자 확인 제도가 있으나 이것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실질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 양도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주식 신탁을 이용하여 주주 명부에 실질 주주를 공시시키고 미래 특정 시기에 세무 처리를 통하여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이 바로 주식 신탁을 활용한 명의신탁 주식 해소 방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민사신탁을 이용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